주일에 이제 열왕기하 마쳤습니다. 보통 한 2개월, 3개월 정도의 주기로 한 번은 구약, 한 번은 신약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 한 2개월, 7, 8, 9월 동안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봤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파괴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그 마지막 부분을 보고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한 2개월 전에 저희들이 로마서 15장 21절까지 봤죠. 그때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실제로 로마서 15장 21절까지가 메시지,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하는 권면, 이제 그게 메시지 아니 그 메시지는 다 끝났다. 이제 그 15장 끝부분은 바울의 추가적인 선교 스케줄이 나옵니다. 왜 추가적인가 하면은 15장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될 때는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끝난 대로 보고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바울의 소망이 뭔가 하면은 서반야, 오늘 본문의 서반야전이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서 땅끝까지, 그 당시에는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남은 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 지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도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모든 내용들이 저 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잘 보이십니까? 저기 좀그 지도를 제가 다운받아서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뭐 화살표도 보였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고린도에서 로마서 쓴다 그랬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어디서 썼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어딘가 하면 아가야 지역,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이 있는데,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되는 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한국으로 따지면 호남 지역, 영남, 중부 지역 이렇게 말할 때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되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자, 저기서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장소가 네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기록은 안돼 있지만은 본문을 기록에는 안돼 있지만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고린도죠.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서. 그리고 지금 바울의 원래 계획은 고린도에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냐, 즉 저기 히스패니아라고 돼 있죠. 그게 에스파냐, 스페인, 서바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게 자기 바울의 마지막 여생의 계획입니다. 선교 스케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 지역이 그 당시 지중해 연안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그 한중간에 있는 게 저기 지중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 저기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땅끝이라고 생각하기는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를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것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때한 번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떻다라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어떤 교인이 훌륭하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기 전에 로마를 들었는데 로마에 들르기 전에 먼저 이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겠지만 이 로마서 편지를 고린도에서 가지고 로마로 누가 갑니까?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이걸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보다 먼저 로마서가 먼저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바울의 이제 선교 스케줄인데 급한 일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게 오늘 이제 25, 27장에서 나오는데,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저 중간에 있죠.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과 그 북쪽 지역이죠. 그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여러분 볼때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해졌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있던 대흉년, 대기근 때문에 가난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해졌다라는 소식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헌금을 거둡니다. 구제금을 거두어요. 그래서 구제금을 거두어서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구제금을 거두었는데, 바울이 그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다가
원래는 고린도에서 로마 갔다가 스페인 가는 게 스케줄인데 구제금이 생기니까 이걸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계획이 변경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지도에서 보십시오. 원래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스페인으로 가는데 이제 계획이 변경돼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입니까? 800마일. 저기 배로 가는 겁니다. 육로로 가면 더 걸린대요. 800마일 갑니다. 800마일 갔다가 거기서 배 타고 다시 로마로 가죠. 이게 1500마일. 그리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데가 뭐 스페인 항구에 도착하는 데가 700마일. 합하면 몇 마일? 800 더하기 1500 더하기 700 얼마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3000마일. 지금 바울은 3000마일 선교 여정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로마, 스페인인데 요거는 대략 한 1500마일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1500마일의 선교 스케줄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3000마일을 지금 가려고 이제 작정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들렀다 갈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한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저게 사람이 3000마일 여행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비행기 타면 뭐 그래도 비행기 타도 피곤해요. 피곤하지만은 비행기 여행은 뭐 3000마일 가는 거는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로 3000마일 간다?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부 다 배를 타고 걸어서 가는 겁니다. 자, 배도 여러분 생각하는 크루즈가 아니에요. 이게 배 타고 1마일 1마일 운행해서 가는 게 다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저 3000마일은요, 저 3000마일에 숨어있는 엄청난 위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일정이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26장, 27장 그 기록되어 있는데 유라 굴러나는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나서 멜리디섬, 엉뚱한 멜리디섬에 가서 거기서 좀 머무르게 되는.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할 때, 지금 요거는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친 때였습니다. 1차, 2차, 3차 때 이미 배 타고 가다가 많이 파선을 당했어요. 바울이 나중에 그 고린도에서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가로 된 1500마일, 저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3000마일, 어우, 저거는 뭐 맨정신 사람이 갈 수 있는 여행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를 다 마친 후에 이걸 짜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 이미 수천 마일을 다녀왔다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또 저 스케줄을 짜는데 이게 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니까 추가적으로 1500마일이 더 추가되네. 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육로로 가도요, 산적들이 있고요, 산짐승이 있고, 날씨차로 있고, 질병이 있고, 풍토병이 있고요, 음식이 안 맞고, 물이 안 맞고요,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추가로 1500마일이 더 추가되어서 3000마일을 가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뭐가 놀라운가 하면요, 이렇게 3000마일 스케줄을 짜고 추가로 1500마일이 더 추가되었는데,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일체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나요? 마치 한국에서 문 열고 1분 만에 있는 거리 가가지고 비누 한 장 사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태연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1500마일 목숨 건 여행이 더 추가된 것을 이 세상에 누가 그것을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일체 불만이 없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로까지 로마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또 추가로 1500마일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 아가야 사람이 왜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일체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임이 왜 내가 해야 되는가를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자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숨 건 여행길을 가면서 자기를 알아달라는 사인, 뉘앙스가 1도 없습니다. 태연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집안일을 하기 싫어도요, 문 열고 1분 만에 가서 그 비누 사가지고 왔다고 집에 가서 내가 비누 사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좀 알아달라 소리 일체 안 한다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너희들은 뭐 하느냐,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런 지적질 안 한다고.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1500마일 여행이 더 추가되었는데 그 상황에 불만하지 않고 왜 내냐라고 한탄하지 않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사람들한테 호소하지 않고 왜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길 때 당연히 본받아야 될 섬김의 태도 아닙니까? 뭐 봉사하다 보면 참 우리 본능이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아, 내가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또 교회는 또 이거 시켜? 왜 내가 해야 돼? 저 홍길동 집사는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먹을 때만 오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어떨 때 누구 보면 그런 얌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집사는 꼭 먹을 때만 오네.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아이 하나님 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또 더 해라고요? 그런 섬길 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리고 그런 불만은 우리는 당연한 불만으로 생각해. 왜? 우리가 봉사하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불만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 일 안 하면서 불만하는 건 좀 찝찝해.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또 뭐 일이 더 터지고 더 생기면은 아, 이게 당연한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어필해야 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바울은 1500마일의 목숨 건 여행이 더 추가돼도 태연하지 한마디도 원망 불편 없고 누구한테 지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연스럽게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대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섬김과 봉사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어느 한 분을 만나, 어느 교회,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집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마일리지에 대해서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자랑할 만하더라고. 마일리지가 거의 150마일을 넘어요.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마일리지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한데 은근히 나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마일리지만큼 내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굉장히 인생을 열심히 사람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비쳐요. 뭐 그래도 저는 그 사람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유, 인생 왜 그래 힘드냐. 아, 150마일, 200마일 달리려면 비행기 타는 얼마나 힘들게 사냐.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사실 그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요만큼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있을 길을 그분이 들을 리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 무슨 생각이 요만큼 왔는데 안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아이 뭐 집사님 또는 뭐 선생님이라 합시다. 이 150만 마일, 200마일 정도 그 200마일까지 마일리지가 축적됐는데 그 마일리지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자고. 그 200만에 해당되는 이 마일리지 가운데 정말 당신이 선생님이 또는 집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마일리지는 얼마나 되느냐고. 성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마일리지는 얼마나 되느냐고. 오늘 이 바울처럼 저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도움거리를 가지고 달려간 마일리지는 얼마나 되냐고 그거 내가 묻고 싶었더라고요. 마일리지 압니다. 다 비즈니스하고 자기 여행하는데 그 200만 마일리지 다예요. 자기 인생은 열심히 살았어요.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서 해놓고 심판하는 이슈가 있는데 마일리지 이슈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일리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할 때 너 정말 세상에서 200만 마일이나 마일리지 축적했구나.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할까요? 만약에 마일리지 보면 한번 보자. 어디 있었냐? 어디 갔다 왔냐? 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여행하고 자기 놀고 자기 비전 다 쓰고 성교하고 보고만했는데 마일리지는 1마일도 없다면은 그 마일리지는 하나님 앞에서 다 쓰레기로 돌아갈 거라고. 다 쓰레기로. 뭐 비행기 탄 마일리지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걸어갔던 발걸음들. 너 인생 80년, 90년 살았는데 살면서 몇 발걸음을 움직였느냐? 아, 하나님 저는 뭐 수도 없이 많은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강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위로가 필요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갔던 발걸음 수 마일리지는 얼마냐 하나님께서 그거 물으실 거라니.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일리지를 축적하는 거 보십시오. 마일리지는 이렇게 축적해야 돼요. 바울처럼 그 목숨을 건 그 먼 여행길에 불만 없이 원망 없이 한탄 없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돼가는 1500마일 마일리지를 축적하는 것. 이런 마일리지를 여러분들이 축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0절 31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게 뭔가 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당신들 로마에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 기도 꼭 기도할 게 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31절에 이제 그래서 31절 32절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근심을 받게 하고. 자 유대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바울이 뭐가 염려가 되는가 하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죠.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근심을 받게 해달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칫하면 그 흉악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거기서 안 죽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안 죽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보기도 한다. 그럼 뭡니까?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예루살렘 잠시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뜻이 뭐죠?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서 세계에 수없이 많은 도시가 있는데 수천 군데 도시가 있는데 도시의 이름하고 가장 아이러니하게 안 맞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으로 정해지기 전에 다윗성 아닙니까? 여부서 족속이 살던 지역 아닙니까? 이 여부서 족속이 살던 다윗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를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이 평화의 도시래. 평화는 1도 없는 도시가 평화의 도시래. 건너뛰어서 중세 때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때문에 십자군 전쟁 치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식인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돌아가신 것 아니잖아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시켰다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들. 그럼 바울의 경험을 볼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목숨 걸고 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게 자기 사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스데반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처음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느낄 때마다 진짜 소름이 돋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군중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그 몸이 흘렀던 피가 얼마나 낭자했겠습니까? 돌로 머리를 쳤죠. 볼을 쳤죠. 배를 쳤죠. 발을 쳤죠. 손이 죽을 때까지 돌을 치는 겁니다. 무리들이.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짐승이나 하는 거지. 그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뭐 잘못인데 스데반이 돈을 훔쳤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뭐를 했는데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일 때까지 잔인한 행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스데반 죽는 거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일부 주석가들은 스데반이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데 이 사울이 정인으로 섰다라는 그런 주석까지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어요. 이제는 그게 역전되었죠. 이제 바울이 스데반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자리에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뭘 기억합니까? 거기는 돌로 쳐서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할 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사도행전 보면은 그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고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는데 거기에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두로 항에 내립니다. 두로.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뭐 저기는 지금 지도가 안 났지만 예루살렘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위에 해변가로 두로 시돈이 있습니다. 그 두로 항에 내려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두로 항에 내렸는데 제자들이 와서 바울을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은 하지만 그 중에 일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향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건 거짓 예언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을 듣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쪽으로 쭉으면서 가이사라에 들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잠을 잤는데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빌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빌립이 누군가 하면은 초기 교회 일곱 집사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은 뭐 우리가 말한 집사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로 될 때 헬라파 유대인 일곱 명이 같이 집사가 됐어요.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도 같이 집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빌립의 네 명의 딸이 있었는데 진짜 다 신령한 딸이었어요. 뭐 이상한 딸이 아니고 이상하게 신령한 게 아니고 진짜 말씀으로 살아가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에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은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을 빌립의 네 딸이 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치된 결론이죠. 바울의 경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 제자들이 성령에서 감동해서 예언했던 것, 아가보 선지자와 빌립의 네 딸이 예언했던 것 다 일치되는 건 뭡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죠. 자, 이거는 100% 진실입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들을 위해서 구제했던 그 구제금을 들고 목숨을 걸고 나는 예루살렘에 더 간다. 혹시나 환난이 안 겪겠지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환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는 다 일치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알고 환난이 100% 있다는 것을 알고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자원해서 스스로 고난을 택하는데 왜 자원해서 이 고난을 택합니까?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이제 좀 이따 같이 볼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그곳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자원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자원해서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죠? 누가, 저도 그럽니다. 아, 집사님, 그 일부러 그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 고생에 그 고난에 거룩한 목적이 있어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피해가기를 하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다른 사람이 다 말렸는데도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들어가서 고난을 당했다고 자원해서 들어가. 이게 가장 성숙한 고난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의 어른이 되면은,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자원해서 고난을 당할 줄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한국에 있을 때 공중 목욕탕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가잖아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하게 살았어요, 그죠? 아, 한 달에 한 번 목욕탕 가서 때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근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그 목욕탕 이름도 기억납니다. 세화탕이라고.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목욕탕 가면 두 가지가 싫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억지로 때미는 게 싫어요. 아파요. 이태리 타올 빨간 거 가지고 때미는데 아파요. 왜 아픈가 하면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때가 많으니까 살까지 벗겨지도록 민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아파서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고 뭐 계단에 가면 간지럽다고 이렇게 막 하고 등은 괜찮아요. 든든하게. 그런데 이 허벅지 이런 데 가면 막 아프다네요. 아우 싫다고. 그게 싫었고 두 번째는 뭐가 싫은가 하면 뜨거운 물에 자꾸 들어가래.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때를 불어야 되잖아요. 아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래. 어른들 보면 시원하다고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또 들어가면 뜨거우니까. 그 두 가지가 너무 싫었어. 그런데 그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를 밀어야 되니까. 그런데 때를 다 밀고 집에 오면 그날 그렇게 몸이 깨우네요. 한 달에 한 번 목, 한 달에 한 번 목욕 안 해본 사람은 이 기분 몰라요. 깨어나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 그래서 하여튼 억지로 때미는 거 너무 싫었고 억지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거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언제든가 뉴저지에 킹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 불가마가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 불가마는 뜨거운 물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제가 또 땀 빼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불가마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해서 킹사우나 했는데 뭐 노예하다 보면 어쩌게 하다 보면 시간 나면 한 번씩 갑니다. 갔다 보니까 불가마 속에 내가 스스로 들어왔어. 자원해서 들어왔어. 어릴 때는 그 뜨거운 물에 아버지가 들어가서 때 좀 부르자 벗기자 해도 그렇게 싫어요 싫어요 했던 게 아니 어른이 되니까 그거보다 더 뜨거운 불 속에 내가 자진해서 들어가고 뜨겁기는 뜨겁죠. 그런데 그 뜨거운 불가마 속에 드는 게 내가 괴롭지 않아요. 나오면 땀이 쫙 풀리고 몸이 개운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성숙한 어른이 되면 그 자원해서 들어갑니다. 자원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알고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은 우리 영적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고난에 대한 태도죠. 지금 바울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기 죽일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다 말려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28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장부터 28장까지 무엇을 다루는가 하면 26장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그리고 27, 28에 이제 로마로 가는 일을 다루는데요. 이 다루는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련을 당해요. 힘든 것을 다 그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행적을 보면은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원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고난을 스스로 선택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놀랍게 기적으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요. 그 예루살렘에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 21장, 22장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바울을 발견하고 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게 이 아시아에 온 유대인이 바울을 잡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소동이 되어서 누구한테 보고가 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최고위직 로마 장군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보통 우리 성경 보면 백부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백부장만 해도 식민지 로마 제국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만 해도 식민지 지역에 가면요 최고 권세를 누려요. 백부장이 뭐죠? 로마 군인 100명을
밑에 있는 겁니다. 무장한 로마 군인 100명을 데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간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도 못 건드려. 누가 로마 군인 백부장을 건드려. 그런데 백부장이 아니고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은 백부장 1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온 유대인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바울을 죽인다는 이 소동이 천부장에게 급하게 보고가 돼요. 그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야 정리해.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이런 소동 일나거나 살인사건 일나면 안 돼. 백부장 빨리 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은 천부장이 자기가 직접 백부장하고 군인들 데리고 그 장소에 직접 가요. 희한한 일이는 천부장이 가니까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바울을 천부장의 손에 넘깁니다. 백부장만 가도 해도 될 것을 천부장이 가니까 이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바울을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천부장이 데리고 가서 천부장이 그때부터 왜 소동이 일어났냐 신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신문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신문 기자도 없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묻습니다. 바울에게 너 무슨 일로 이렇게 하냐 왜 들어왔고 왜 일이 소동이 났느냐 물을 때 그 질문에 답하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것 예수를 왜 믿어 어떻게 믿었으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었으며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곳에 들어온 것을 자연스럽게 거기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작전을 짜려고 해도 이렇게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있다 또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화가 나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관원들이 바울이 자꾸 신문 과정에서 대답하는 거 복음을 전하니까 야 좀 가만히 있어라고 매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이 말도 하죠. 당신이 나를 매질하느냐고 로마 사람을 매질할 수 있냐라고 히든 카드를 꺼내죠. 가슴에 있던 거 짠 꺼내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자는 로마 시민권이.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기겁을 할 정도로 놀라. 왜? 지금 천부장이 로마 시민을 죄인이 아닌데도 매질을 했거든요. 이거 로마 황제에 보고되면 자기 인사고과가 다 잘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란 거면 이 천부장은 자기가 돈 주고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태생적 로마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인데도 급수가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로마 시민을 천부장이 온전히 보호해야 돼요.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 보호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자기 개인 관저에 따로 보호해요. 다른 사람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신문은 하죠. 계속하는 가운데 네 번인가 다섯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하죠. 두 번째 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천부장이 총독에게 넘깁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 관원들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한 번은 아그리빠 왕에게 넘어가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또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왕으로부터 총독으로부터 관원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다 전하게 되는 바울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작전을 짤라 그래도 못 짜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천부장에부터 포로되는 순간부터 그 스케줄 신문 과정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은 싹 다 전하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공짜로 가요. 죄인이지만 하루 세끼 밥 다 먹여주죠. 배 안에서 잠 다 자게 하죠. 로마 군사들이 바울 지키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배 임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고난을 스스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목적에 합당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고 바울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어른이 고난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에 있는 이 고난을 억지로 피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거 억지로 죽어갈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자원해서 들어갈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을 지켜서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죠. 자, 또 이제 두 번째 기도 보겠습니다. 31절 다시 볼게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근심을 받게.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도 바울이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아줬으면 받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구제금 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왜 기도 제목이 되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존심 내세우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이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바울은 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고난이 있는데. 실제적인 이유는 한 가지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전했던 구제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이 고난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 구제금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연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헌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헬라어 원뜻은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뭐죠? 교제, 친교입니다. 아니, 기쁘게 얼마를 코이노니아 했다는데 왜 한글말은 헌금 연보로 돼가 있지? 좀 삐딱한 사람은 또 헌금 강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원뜻은 코이노니아인데 왜 헌금 연보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받았어요. 이제 거기 27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복음을 받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줘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과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줬다 그랬는데 이 코이노니아 속에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줬다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밝히는 의미에서 연보 또는 헌금이라고 말을 해놓은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더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구제금을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 구제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으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이방 지역 아닙니까? 아까 지도에 들어봤 이방 지역과 유대인 지역이 연합되는 거예요. 이 구제금 하나로.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구제헌금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존심 꺾고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합 친교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제금을 돈의 액수를 따는 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거룩한 친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방 지역과 유대 지역의 친교가 목적이 있고 연합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말하면요, 영남과 호남이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국식으로만 남과 북이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구제금 하나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어도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 구제금이 오늘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들에게 빚진 자니 이 헌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이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기뻐서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서 했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해졌어. 그런데 우리는 돈이 아직 여유가 있어. 아, 그러니까 우리 좀 남는 거 좀 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똑같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헌금을 구제금을 보낸 겁니다. 액수는 나오지 않아요. 아마 액수는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도 가난했으니까. 그 프라이스, 액수는 많지 않았지만 가치, 밸류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제금보다 헌금보다 더 밸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아니까 이 귀중한 가치가 있는 구제금을 자기가 전달해 주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헌금을 자존심 꺾고 받아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에 다시 볼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게 뭡니까?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 누가 누구에게 빚졌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빚? 복음의 빚이죠.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전한 복음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 전한 복음을 받고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영적으로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이방인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빚졌으면은 자기들이 빚진 그자들이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영적 빚을 졌으니 당신들이 영적 빚을 진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행위다. 마땅히 봉사할 것을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이 구제금을 가지고 간다는 것. 그런데 이 구제금 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방 지역과 유대 지역이 연합하는 의미,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의미, 액수 프라이스보다 밸류 가치가 엄청나게 가장 귀한 가치가 있고 영적으로 빚진 것을 갚아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제금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뭐가 진짜 중요합니까? 이렇게 귀중한 구제금이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짜장면 배달시켰는데 안 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이 너무 귀중한 구제금인데 이 구제금으로 복음의 빛 빚진 것도 갖게 되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친교 연합이 되는 이 구제금을 전달되어야 되는데 안 이게 누가 할 것이냐? 바울이 자기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하는 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복음도요 전달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고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그냥 혼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은 전달해서 전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을 전통적으로 무슨 민족이라고 말합니까? 백의 민족 또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달 뜻이 뭔 줄 알죠? 배달은요 밝은 배자예요. 달은 응달, 양달할 때 장소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할 때는 밝은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의 민족은 흰옷을 입는 게 밝잖아요. 그래서 백의 민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배달의 민족, 밝은 땅에 광명한 땅에 살고 있는 민족, 사람들이라는 그런 좋은 의미예요. 근데 요즘 젊은 한국 젊은 이렇게 배달의 민족 하면 뭐 생각납니까? 글자 그대로 배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웃기는 건요. 여러분 구글 검색해서 배달의 민족을 영어로 한번 쳐보세요. B
BAEDAL. 왜냐면 배달의 민족 고유명사니까 고유명사를 그냥 발음식으로 BAEDAL, nation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한 군데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닙니까? People of delivery 나와요. 와우. People of delivery.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야, 한국산이 배달의 민족인데 라고 말하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밝은 땅에 사는 사람을 생각 안 하고 People of delivery를 생각한다고요. 하도 유행이 돼가지고.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People of delivery예요. 그렇잖아요. 구제금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People of delivery, 배달의 기술이라는 거죠. 이 구제금을 배달하기 위하여서 People of delivery가 돼서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배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배달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친구 교회가 복음을 배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드리면 했는데 제 혼자 생각인데 이거는 여러분 무시해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 교회가 더 부흥돼서 교회를 개척하면 제가 교회 이름도 적어놨습니다. 배달의 교회. 짜장면 배달이 아니고 복음 배달하는 교회. 교회 본질 아니에요? 제가 찾아 배달의 교회 이름 가진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그 저작권에 등록해놓으려 그래요. 누가 못 써도록. 여러분,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배달의 교회가 되고 배달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뭘? 복음을? 뭘? 은혜를? 마약 배달하면 안 되죠. 원망과 불평을 배달하면 안 됩니다. 한탄과 후회를 배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배달해야 되고 은혜와 감사를 배달해야 되고 바울처럼 이 구제금을 배달해서 친교가 일어나고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그런 구제금을, 그런 물질을 배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는 People of Delivery, 우리는 배달의 성도입니다. 배달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